국회의장 선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 주목받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선거 자체도 사실 뭐 경선은 이뤄진 적도 많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다선 의원, 나이 많은 의원이 이제 되는 거였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인기를 마쳤는데요. 네. 정성호 의원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석열과 대화 협치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의제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중립보다는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더 강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온라인 댓글들을 좀 보면은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후에 당시 상황들이 많이 밝혀져 추미애가 옳았다 하는 오해가 많이 불식돼서 좀 지지하는 층들이 많아졌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네. 지금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 갑자기 또 추미애가 한 일이 뭐냐라면서 비토하는 의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지와 비토가 극과 극을 오가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장의 자리 의지는 역할에 누가 더 적합하냐 하는 차원에서의 싸움이 붙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어떤 우려가 배후에서 작동하면서 우려? 네, 서로 치고받는 게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추미애라는 사람이 개혁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뭐 이런 것만큼은 분명한데 정성호 의원의 강점은 친이 이재명하고 아주 가깝다는 네. 대표하고 오랫동안 뭐 멘토 비슷한 관계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추미애가 그 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뭐 장차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굳이 추미애를 꼭 앉혀야 되냐. 이런 이제 심리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추미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 걱정보다는 추미애가 그래도 국회의장이 되는 게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붙음 이런 네.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이 처음엔 추미애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분들 되게 개혁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들이 이제 설설설 이제 퍼진 거야. 이제 추미애가 되면 이재명 대권과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국에 대한 것도 그런 심리가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추미애 그 의원이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된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대권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그건 좀 우려인데 어쨌든 그런 우려 때문에 지지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도 이제 김진표 덕분이죠. 네. 김진표가 이제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교훈을 남기고 인기를 마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 네. 뭐, 노래도 있잖아요.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크다 큰 충격을 받고 국회의장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 냅두고 알아서 운명하라고 하니까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당선돼서 네.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네. 오히려 괴력을 방해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번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장이 사실 서열 2위거든. 그 엄청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아유 높아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하나. 아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김진표가 일을 안 해서 국회의장이 뭐 이제 수위 같은 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의원도 아닌 것 같을 정도로 일을 안 하니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 그 대통령이 죽잖아요. 네. 그럼 2위가 부통령인가 그렇고 부통령도 죽으면 국회의장인가 그럴걸요. 아마 서열 3위인가 미국이. 근데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잖아. 그래서 아마 대통령 날아가면 사실상은 국회의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한 자고 국회의장은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간접선거로 뽑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김진표가 네. 우리는 국회의장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권한도 있고 국가에 대한 대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뻘짓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네. 파워가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이에요.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네. 돼야 돼. 예를 들면 네. 윤석열이가 나 이스라엘을 파병할래요. 대만전에 참가할래요. 이러면 그거 누가 안티거러야 반대해야 가능 효과냐. 국회의장이에요. 네. 미국에도 할 만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한테 압박하지 마라. 우리는 대만에 군대 보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고 미국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사람이 국회의장이에요. 뭐 남북 간에 회담하자 이것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무게감이 있어요. 야당 당수보다 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근데 그러면 왜 김진표를 뽑았었던 걸까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 내 그런 반개혁 세력들이. 수박들이. 개혁 같은 거 추진하면 방해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자기 당 다섯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아유. 아니 이제 뽑아놓으니까 그런 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김진표 같은 사람을 시킨 거는 가장 개혁적인 인물을 사실 뽑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이게 치열하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 뽑아야 된다. 국회의장이 만만치 않은 자리다. 더 까다롭게 검토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엄청 예. 관심을 가진 거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22대 국회의 역할은 윤석열 탄핵이거든요. 네. 이거를 잘 네. 조율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개혁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김진표 같지 않은 국회의장을 기대하겠습니다.